회장까지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가 가수가 되면서 제가 그냥 너무 바빠지고 그러면서 자꾸 신앙 이렇게 이제 슬슬 멀어지는 거예요. 교만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큰 사고를 당해서 소위 그 연예인들이 있다 보면 무슨 이런저런 스캔들이 생기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해도 저보다 더 큰 스캔들은 없지 싶어요. 문화 정도로 크게 시험에 한번 당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이 바로 지금 매일 주일 같이 지키는 우리 집사람인데 우리 아내를 만나서 또 그냥 아내가 아니라 또 그분의 아버님이 지금 미국에서 목사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정년퇴직하셨지만요. 그래서 저희 신앙은 어떻게 훈련받고 훈련소에서 자대 배치받는 그런 군인이 아니라 그냥 대충 군대 생활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후반기 교육을 받고 그러면서 신앙이 그때서부터 조금 어떻게 보면 무장이 됐다고 그럴까요? 단단해졌다고 그러는 우리 장인어른 때문에 제가 아주 늘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여러분께 이제 보니까 아직까지도 우리 교인이 더 많으시니까 제가 여기서 요즘 기도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기도 제목이 정말 이제는 환갑진과 다 지는 나이기 때문에 신곡 나오는 게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이제 가요계 보세요. 요새 가요계가 옛날한테 크게 두곡이 안 나와요. 아무리 좋아도. 그런데도 마지막 신곡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내놓은 곡이 우리 집사람을 향한 노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주제로 한번 만들었는데 이 얘기는 뭐 방송에서는 할 수가 없죠. 뭐 아내를 위한 노래를 만들었다고 하겠어요. 식구 같으니까 가족적인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여러분들이 솔직히 한번 이 노래 솔직히 해줘요. 같은 식구니까 끝나고 나면 1번 진짜 좋다. 2번 솔직히 말해서 안 좋다. 3번 이거 몇 번 더 들어봐야 되겠다. 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제 아내를 생각하면서 만든 미안해 당신입니다. 미안해. 1번이랬고요.